동부동산과 동명사 즉 별 40쪽인데 그것보다 동부동산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동사함에 투가 나오는 경우와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원투나 호프나 위치 말고도 미래를 뜻하는 expect나 decide나 promise 등등이 다 예단이 되니까 to는 당연히 뒤에 ing를 나타 뒤에 ing 모양이 나오는 동사들은 뭐 이거 말고도 부정을 뜻하거나 또는 뭐 미루고 연기한다거나 또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 단어들은 전부 다 ing가 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투부동사가 미래라는 사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니까 하나 둘씩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remember나 forget 다음에 뭐가 나오면 to가 나오면 미래에 할 일을 잊어먹거나 까먹다 ing가 나오면 과거나 현재 이미 했던 일을 잊어먹거나 까먹다 라는 말이 되죠. 자, 또 봅시다. 리그렛이 무슨 말이죠? 응? 모르니? 후회하단가? 후회는 현재를 후회하니, 과거를 후회하니, 미래를 후회하니? 그러니까 뒤에 ing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리그렛 다음에 to가 나오면 미래 의미겠죠. 안 좋은 일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동사들은 대부분 어떤 말을 전하다 어떤 말을 전하다 어떤 말을 전하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대시 따라 나와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뒤에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탑 다음에 뭐가 나와야 그만두다죠? 지금 하던 것을 그만두다면 지금을 뜻하나 ing. 스탑 다음에 to가 나오면 미래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투부동사 미래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있는 것이죠. 자, 좀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각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각동사는 뭐가 지각동사?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지각동사를 하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어떤 동사를 하는 것을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는 모양은 세 가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to가 빠진 동사 원형 두 번째 ing
세 번째, 토가 있는 동사 원형 또는 토 부정사. 의미를 어떻게 바뀌냐면 토가 빠진 동사 원형은 이미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어? 금방 지진 났는데 막 흔들흔들한 걸 느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쓰는 것이고, 지금 흔들흔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는 것은 ing를 쓰는 것이고, 5분 있다 예진이 오는데 그걸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지각동사는 미래를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투부동사와 미래라는 사실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한번 또 해볼게요. 비동사가 나오고 투부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수거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Be likely to 부정사. 어떤 말인지 압니까? 혹시 due라는 단어 압니까? 때문에란 말이죠. 근데 due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그렇지 뭔 말 예정이다 라고 단어장에 나오죠. 중학교 때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뭔 말 예정이다는 be scheduled to 말고도 be supposed to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아, 표현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상한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모르죠? 또 모르죠? 어? 이건 알 것 같죠? 서튼은 확실하다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올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가능성, 경향, 기대, 애정, 경향, 가능성 전부 다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심지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와도 돼요. 즉, 투부정사가 보이면 이쪽 위쪽으로 해석하면 대부분 맞을 거야. 만약에 앞에 있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면 투부동사를 그냥 뭐뭐 할 것이더라고 해도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게 조금 모르겠다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어. 어디가 뜻이 많다 그랬죠? 앞에 뜻이 많다 그랬어? 뒤에 뜻이 많다 그랬어? 뒤에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이 앞에 게 사라지고 뒤에 조동사가 찢어져 가지고 뒤에 있는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가 되고 뒤에 있는 동사를 투부동사로 고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쪼개지잖아. 그럼 어디에 뜻이 다 있겠어? 투부동사 뜻이 다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수능 때 배웠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that 그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누구더라? 가수 아이유하고 장기하가 최근에 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두 연예인이 헤어졌다는 사실이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면 이제 이 애들을 밖으로 빼서
저번에 배웠던 완료부동사로 제가 복습한 의미로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걔네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옛날에 헤어졌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어렵게 바꿔볼게요. 걔네들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뭐라고 생각되냐면 뭐라고 믿어지냐면 뭐라고 보도되냐면 자 글자가 혹시 보입니까? 네, 이렇게 써볼게요. 이 단어 알아 몰라? 모르지? 일부러 모른다라 썼어. 자 봐, 해석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중심이라 그랬죠. 그치? 그럼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가 나누잖아. 어떻게 나눠져? 보입니까? 그러니까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하면 거의 되니까 투부동사 쪽으로 계속 밀어가지고 해석을 하시고 앞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알겠으면 상관없는데 모르겠으면 말 그대로 쓱 지워버리고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하면 될 테니 어떻게? 대조동사 위주로 해석하라는 얘기는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하라는 얘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투부동사 위주로 계속 해석을 하시고 투부동사가 미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미래 의미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아마 여러 가지 것이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것이란 첫 번째로 뭐 이런 거죠. 스탑 다음에 ing가 오는지 투부동사가 오는지 투부동사는 미래 의미니까 미래에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지각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투부동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까? 미래를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비동사 다음에 밑줄 다음에 투부동사 나올 때 이 밑줄에 있는 단어가 알면은 좋겠지만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거든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해서 투부동사가 미래 뜻이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다 맞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 그런 거 어떻게 다 할 거야. 어떻게 그 많은 거를. 그래서 투부동사 위주로 해석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자 책을 보면서 하나둘씩 알아볼게요. 아 이거 아닌데 투부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적으면 되죠. 뭐라고 적어? 긍정 미래. 시험은 이것만 나와. 왜 이것만 나오고 있어? 긍정 미래 아니잖아. 불필수가 무슨 말인데? 거절하다 라는 뜻인데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뒤에 투부동사를 쓰기 때문에 시험은 저거밖에 안 나온다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fail 같은 경우는 fail 투부동 아이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맞아가면서 배웠는데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실패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빨리 해석을 부정으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맞죠? 어떻게 해석해도 되고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긍정부정의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동명사는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뭐라고 적고 조동사 다음에 ing죠. ing 뜻은 현재 과거 부정. 아 근데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가르치니까 안 내올라가더라. 시험 뭐가 나와? 이게 나옵니다. consider는 무슨 말이죠? 고려하다는 꼭 긍정 미래같이 투부동사가 나올 것 같은데 뒤에 ing가 나오니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책에 없네요. suggest 뭐? 제안하다 역시 긍정 미래 같아서 뒤에 투부동사가 나올 것 같지만 suggest하고 뭐는? 아이고 consider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현재하고 부정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외라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어요? 특이한 동사 하나 나와 있어서 한번 볼게요. 혹시 중간에 적힌 admit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admit? 응? 인정하다란 말은 뒤에 당연히 과거에 했던 사실을 인정하니까 ing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o 부동사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 별표에서 네 멤버 ing 과거 forget ing 과거 regret ing 후에 과거 하지만 뭐가 나오면 to 부동사 나오면 전부 다 미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 책에 예문이 잘 나와 있는데 아까 리그렛 다음에 투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후회하다가 아니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그래서 어떤 동사가 세 가지로 잡는다 그랬죠? 바로 이거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say하고 tell하고 inform 세 가지로 잘 나오고 뒤에 진짜 안 좋은 소식인가 봐봐. 그렇죠? 뭐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 주게 되었습니다. 즉 너 잘렸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I regret to say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 듣는 사람이 아하 나 잘렸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regret to가 나면 뒤에 무조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니까 그 동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더 빨리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전에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깜빡 잊고 노트를 안 가져왔어요. 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뭐가 되겠어? 나 초등학교 때 그런 경우 많은데 나 아침에 숙제하더라. 아침에 숙제하잖아. 숙제 다 했는데 덮어놓고 놔두고 오는 거죠. 예, 네, 학교 가서 보니까 안 보여. 아, 아침에 숙제했는데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아침까지 숙제했는데 놔두고 왔어. 뭐 어찌어찌 맞아야죠. 예, 네, 맞고 나서 가방 주름성 넣다 보니까 아, 가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이게 맞았는데 어쩔 겁니까? 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 아무튼 가져왔는데 바보같은 소리도 할 수 없고 예, 소심한 마음에 막 집에 가서 막 그런 거죠. 그런 상태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자기는 1번이다. 1번, 1번. 아, 1번 한 명입니까? 2번이다. 2번, 2번. 아, 2번 한 명입니까? 예, 한 명은 자동으로 그냥 눈치만 보는 상이 생겼습니다. 야, 자 이렇게 봅시다. 중학교 때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 실제로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니까 과거에 동그라미 쳐서 1번에 동그라미 치기 쉽겠죠? 1번은 무슨 말인고 하면 과거는요 이미 한 일인가요? 맞죠? 미래는요 아직 안 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1번을 고른 사람은 이미 갖고 왔던 것을 까먹는 겁니다. 가방에 있었어. 아까 나 같은 경우죠. 안 가져왔죠? 그래서 아이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2를 골라야 합니다. 자, 중학교 때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4번 이렇게 쓰면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2 뭐라고? 대부분의 경우라 그랬죠. 대부분의 경우라는 얘기는 따로 공부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뭘 공부한다 그랬어? 예외를 공부한다 그랬죠? 예외가 뭐야?
그렇지. 지각 사이 헬프가 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오는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라고 적고 당연히 동사가 또 나오는데 이상하게 적었다. 당연히 동사가 또 나오는데 모양을 바꿔야 되겠어. 그대로 놔둬야겠어. 모양을 바꿔야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준동사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대부분은 긍정으로 뭐뭐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럼 이것의 예외가 뭐예요? 목적어 다음에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 경우 뭐라고? 응? 이거 뭐라고? 2번을 외우면 1번에는 무수히 많은 동사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너무나 많은 동사가 1번에 해당이 돼서 우리 책에도 적혀 있는데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럼 그걸 다 외울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고?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퍼가 아닌 것을 전부 다 to를 쓴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해석은 또 어떻게 하고?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조그맣게 참고합시다. 소심하게 참고. 기억납니까? 이땐 이렇게 되지. 문법만 할 게 아니고 문법을 통해서 독해라는 방법을 배워야지만이 동사가 어렵게 나올 때 해결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enable, encourage 막 이상한 단어가 나올 때 전부 다 해석을 찾아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또 해석하는 방법도 되므로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법도 독해도.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때는요 이 ing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동사가 아니고 목적어 다음에 ing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걸리는 단어 있죠. make. make는 막 어떻게든 막 나와도 막 make 다음에 목적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가 조금 희한하긴 한데 그런 경우는 물론 많이는 없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동사 빼고는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니까 목적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앞에 있는 동사들 밑줄을 쳐서 한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에 있는 경우 한번 봐볼까요? 4번 이거 어떻게 답해요? want to allow ask otherwise enable force tell persuade encourage force 밖에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이거 다 문제운다니까. 그래서 엄마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도 한번 해볼까요? How mother used to encourage her to drink a glass of milk after meal. 지호와 지호는 더 이쁘게 잘 된다. 엄마가 허 딸한테 하면 되겠죠. 뭐라고? 식사하고 나서 그래서 밀크 우유 한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원해서. 어떻게 강요해서. 어떻게 말로 해서. 어떻게 부탁해서. 그거는 다음 문제라고. 내용은 엄마가 딸한테 계속 우유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에 있는 목적어가 to 부당사하게 하다. 왜냐면 to는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막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투부동사와 미래라는 사실을 한번 바꾸고 가겠습니다.
1번 오 이거 둘 다 가능한데 그죠? 밑줄에다 쳐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뜻하는 단어 ing. 2번 decide 밑줄 치고 decide는 결심이니까 결심은 미래에 대한 결심이죠? 아 나는 결심을 해갖고 올해부터 뭐뭐 하겠어 이런 거잖아. 2가 되겠어. 3번 네가 아까 이제 설명한 게 이거라고. 이제 목적어 다음에 ing를 골라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까 내가 말했던 make, find, keep, leave, consider 다섯 개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동사는 실은 따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to부 동사 무조건 to부 동사야. 4번 deny는 무슨 말이죠? 부정하다. 부정이네. 볼 필요가 없죠. 부정을 뜻하는 것은 ing. 다음에 5번 choose. choose는 무슨 말이죠? 선택. 위에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opt. 전부 다 똑같아. 뜻이 똑같으니까. 선택은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몇 번을 선거해서 뽑기도 아 그잖아 미래죠. 그 다음에 6번에 admit 무슨 말이라고 아까 적었었죠? 뭐였나? 기억 안 납니까? 인정. 인정은 뭐야? 과거에 내가 인정했어 이 사실을. 이거니까 해봐 밑에. 1번 맞아 틀려. 대개는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면 조금이다 할 일을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뜻하는 to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아, 이번 되게 많이 읽어봐야겠네요. 아, 머리에 깁니까? 앞 문장을 주는 이유는 아마 상황을 줘가지고 스탑 다음에 뭐가 올지 결정을 해보란 얘기죠. 해석 문제니까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트리멘더스, 굉장히 많은 프로포션 부분, 즉 얼리 러닝이니까 어렸을 때 학습을 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폰 인펀트 아이에게 인 디벨로핑 버벌 스킬, 즉 뭘 개발하는 데 있냐면 버벌은 뭐예요? 언어니까 언어의 기술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러닝 투 스피크 말도 하고 언더스탠드 스피치 말도 이해하고 투 리드 글을 읽거나 투 라이트 글을 쓸 수 있어야겠죠. 하우에버 하지만 once a certain competence 어떠한 능력이 has been acquired 만약에 뭐 되면 획득이 되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벌 스킬 즉 언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그만둡니다. 했던 것을 그만두기 때문에 이미 과거를 뜻하는 ing가 와야 되고 앞에는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뒤에는 부정의 의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to를 고르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뜻이니까 긍정의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웠네. 3번은 빨리 합시다. 자 옆에 5살이라는 단어가 힌트죠. 그래서 ing는 맞네요. 이번에는 과거를 뜻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리퓨스의 밑줄을 쳐서 리퓨스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거절. 부정의 의미인데도 뒤에 to 부정사가 오니까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되게 잘 나옵니다. 실제로 리퓨스 다음에 to. 네, 뭐시야. 5번에 첫 번째 줄 끝에 enable의 밑줄을 쳐서 enable은 목적어 다음에 당연히 to를 씁니다. 왜? 지각사의 if가 아니니까. 대부분의 경우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앞에 있는 새와 곤충이 지나가게 합니다 라고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6번 앞에 considering에 밑줄 쳐서 consider는 고려하다 라는 뜻인데 고려는 꼭 미래를 뜻하는 to를 긍정을 뜻하는 to를 쓸 것 같지만 ing를 쓰니까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rehiring이라고 ing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어 테스트 하겠습니다. 뭐야? 왜 없어?